우리가 모션 여기 메뉴에 있는 블록들 각각의 종류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블록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31번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탭이고, 그리고 우리 메뉴에서는 레퍼런스에서는 229번이죠. Using Motion Block. 이 내용이에요. 먼저 모션 블랙에 관해서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자, 그러면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30몇 분인가요? 31번 와서 Using Motion Block들이에요. 해서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 간단하게 먼저 여기 고양이가 있고 고양이 예, 여기 XY 그리드가 있죠. X가 마이너스 240, 그리고 플러스로는 플러스 240 있고, Y는 마이너스 180, 그리고 플러스로 마찬가지 18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Move 10 Step 첫 번째 동작입니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10 Step. 만약에 우리가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반대편으로 또 띵띵띵띵띵띵띵 오게 되죠. 그죠?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각도를 지금 90도로 주고 있는데 90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로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있는데 첫 번째는 시계 방향으로 15도. 동그라미 화살표 방향이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이잖아요. 이걸 clockwise라고 그러고 그리고 반대편 시계 반대 방향이죠. 이걸 counterclockwise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10 스텝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군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할게요. 플러스 10 스텝 이렇게 쭉쭉쭉 하게 돼. 또 방향을 틀고 또 걸음을 걸어가고 또 방향을 틀고 또 걸음을 걸어가고 어쨌거나 가리키는 방향 얘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밑에 보시면 디렉션 파트 있잖아요. 디렉션에 마이너스 60도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란 개념이 있고 그리고 또 플러스란 개념이 있는데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개념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0도입니다. 0도에서 그래서 쭉 1, 2, 3, 4, 5, 6, 7, 8, 9, 10쭉 올라가면은 딱 이렇게 되면은 이게 90도예요. 90이에요. 조금 더 와야 되는구나. 자, 90. 지금이 90입니다. 이게 90도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90 degree, 90 degree라고 표현합니다. 좀 이따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쭉쭉쭉쭉쭉 가면은 180까지 딱 오게 되죠. 지금 그러니까 직선이 딱 됐을 때, 딱 절반, 피자의 절반을 딱 자르면은 이게 18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쭉쭉쭉쭉쭉쭉쭉 피자의 4분의 3 조각 정도. 맞죠? 한 조각을 남겨놓은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270도예요. 270도를 다른 표로 하면은 마이너스 90도와 같습니다. 마이너스 90도가 270도예요. 쭉쭉쭉쭉쭉 계속하면 이제 360까지 딱 오게 됩니다. 360이 바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쭉쭉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쭉쭉쭉쭉 가서 마이너스 90이 되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9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결국 뭐와 같아요? 270도와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반대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로 가는 것이나 아니면은 시계 방향으로 270도로 이렇게 오는 것이나 같은 지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가면 마이너스 180까지 쭉갈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180은 뭐와 같나요? 마이너스 180까지 딱 왔습니다. 마이너스 180은 그냥 180도와 같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딱 이만큼 절반만큼 오는 것이나 시계 방향으로 해서 절반만큼 오는 것이나 두 개가 같단 말이에요. 왜냐, 원은 동그라미니까 계속하면 만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자, 0도 있고, 다음에 계속 가면 90도가 나오고, 계속 가면은 180도가 나오고, 계속 가면은
270도가 나오고 270도. 이제 피자를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360도. 한 바퀴 뺑 돌면 360도 되는 거죠. 그죠? 글자 크기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가운데 두고 크기는 18 이렇게 할게. 그죠? 0도 90도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0도 90도 한 조각 더, 한 조각 더, 한 조각 더, 또 한 조각 더. 그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출발할 때 여기서 출발합니다. 피자 한 조각, 피자를 네 조각으로 나눈다 생각합시다. 피자를 네 조각으로 나눴을 때 한 조각 오면 90, 또 한 조각 더 오면은 180, 또 한 조각 더 오면은 270, 또 한 조각 더 오면은 360. 360이 바로 제로란 말이에요. 다시 원위치.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죠. 그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360 얘는 뭐 같단 말이에요? 얘는 결국 제로와 같다는 거.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 방향으로 하면 얘는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 그리고 마이너스 360이 될 거 아니에요. 360. 어떤 의미냐니까 또 다시 이 그림을 볼게요. 이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로 쭉쭉쭉쭉 올라가면 쭉쭉쭉 마이너스 90이 되고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 그리고 마이너스 360. 얘는 또 제로와 같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느냐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제로에서 마이너스 90 가는데 180은 마이너스 180은 뭐 같죠? 얘는 플러스 180하고 같단 말이에요. 180하고 같고 마이너스 270은 뭐 같죠? 얘는 90하고 같죠. 그리고 마이너스 360은 뭐 같아요? 얘는 플러스 360하고 같고 얘는 제로와 같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각도기 각도기가 빙글빙글 도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3 쭉쭉쭉쭉쭉 돌아가는 거. 그죠? 그래서 고양이가 같이 우리 고양이가 여기 디렉션에 따라서 같이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혹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밑에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턴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을 이렇게 시계 방향 돌리는 것을 이 방향, 이 방향은 카운트 클락와이즈. 와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 지금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얘는 시계 방향. 클락와이즈. 클락은 시계란 뜻이에요. 그리고 카운트는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반대가 카운트입니다. 검토할 때 카운트 펀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와이저는 방향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메뉴를 볼까요? 다음은 go to random position이 있고 그런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go to 방향을 좀 볼까요? go to에서 하나 가져오고 하나 더 가져올게요. 위에 거는 랜덤 포지션, 그리고 밑에는 마우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랜덤 포지션을 클릭하면 이렇게 랜덤으로 자기가 아무데나 가게 돼요. 그리고 고양이가 옮겨갈 때마다 이렇게 X좌표와 Y좌표값이 새로 지정이 되죠. 다시 클릭해 볼까요? 다시 계속 X와 Y값이 바뀌죠. 지금 있는 위치가 X로는 50,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64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양이는 커스텀에 들어서 고양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 고양이 있잖아요. 얘가 중심이 되는 지점. 여기 딱 가운데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X0, Y0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마우스 포인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마우스 포인트는 여기 있으니까 마우스 포인트 언제나 자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제가 여기를 클릭하니까 항상 고양이는 날 따라다니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 들어서 포에벌 하고 그리고 이벤트에서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시킨 다음에 마우스를 찍으면 항상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되죠. Go to 마우스 포인트. 이해되시죠?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랜덤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포에벌에서 go to 랜덤 포지션 하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인터벌을 줄 수가 있죠. 인터벌을 1초간 기다렸다가 랜덤 포지션을 가라. 그러면 1초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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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옮기 다니는 거예요. 그죠? X 값과 Y 값. 보다시피 X는 마이너스 240에서 플러스 240 사이에 뭔가를 정하게 되고, Y는 플러스 180에서 마이너스 180 사이 어떤 값을 임의로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그 자리로 팅팅팅팅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go to random position은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보시면은 go to XY 좌표. 그렇죠?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Y는 101. 지금 현재 지점입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옮기면은 X는 132, Y는 마이너스 62가 되죠. 그죠?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팅 한 군데 와버렸죠. 그리고 옮겨오면은 또 자동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 200이 101이 아니라 다른 값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값이냐니까 오퍼레이터를 들어와서 픽 랜덤이란 게 있어요. 임의로 선택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x를 마이너스 240에서 플러스 240 사이로 가고,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하나는 y 값에다 넣고 하나는 x 값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180 사이 가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좀 키워서 그려보죠. 그러면 1초마다 땅땅 마이너스 240에서 y는 플러스 240 사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뭐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림 그렸던 이 부분 있잖아요. 얘랑 모션의 go to random position 얘랑 두 개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얘랑 얘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특별한 지역 어느 한 곳에만 왔다 갔다 하게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x는 뭐 180에서 180 아니다 마이너스 240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40에서 그리고 여기는 제로, y는 마이너스 180에서 또한 제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go to random 했습니다. 그럴 경우 이 경우에 고양이 우리 좀 해서 고양이 크기도 좀 줄여볼까요? 사이즈를 한 50으로 하죠. 크기를 줄였습니다. 자, 이 고양이는 여기 4등분돼 있잖아요. 4등분되어 있는 이 면들 중에서 어느 한 구역에서만 뱅글뱅글 도게 될 거예요. 2400으로 되어 있네. 240으로 고쳤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고양이는 어디서 움직일까요? 여기서 돌고 있을까요? 여기서 돌고 있을까요? 여기서 돌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돌고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돌게 되죠? 봅시다. 빙글빙글 돌죠? 절대 어딘가로 빠져나가진 않아요. 그죠? 빠져나가지 않고 고양이의 중심이 항상 여기 세 번째 칸, 이 칸에서만 돌게끔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퀴즈입니다. 고양이가 이 칸에서만 돌게끔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고양이가 또 이 칸에서만 두 번째 칸에서 돌게끔만 이걸 고쳐보세요. 이 값을. 그죠? 그리고 고양이가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칸에서만 돌게끔도 수정해보고, 두 번째 칸에서만 돌게도 수정해보고,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에서만 돌게끔 또 수정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여기다 적을까요? 밑에다 적을게요. 밑에다 지우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화면이 지금 이런 화면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1사분면, 이걸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분면. 그래서 용어예요. 수학에 쓰는 용어이니까 나중에 왜 그렇게 부르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1, 4분면이라고 합니다. 4분면. 왜 4분면이라고 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지금 현재는 3, 4분면에서만 고양이가 돌고 있어요. 이것을 1, 4분면에서만 돌게 하거나 2, 4분면에서만 돌게 하거나 4, 4분면에서 돌게 하거나 그렇게 한번 코드를 다시 한번 구성해 주시고 여기 값을 고치시면 돼요.